3월 2일 다이어트 30일차 현재 몸 상태입니다. 1일차랑 비교하시면은 이제 지방이 많이 준게 보이시죠?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8분입니다. 8시 28분이고요. 오늘 첫 번째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고구마, 이건 300g이고요. 단백질 보충제 45g.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게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끼니고요. 보여드리고 오늘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닭가슴살 400g이고요. 양파랑 파랑 넣어서 이렇게 볶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야채. 여기 보시면 고구마인데 한 200g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8분입니다. 9시 28분이고요. 오늘 마지막 끼니입니다. 아,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죠? 지금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닭가슴살 200g에 고구마는 200g 조금 넘습니다. 한 225g 아까 이 저울로 쟀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앉으니까 배 접시 넣어 크득크득 그러셨는데 네 배 생각해, 네 배 임마. 나는 배가 접히 넣는 거라도 보이지. 이만하잖아. 공돌아. 그 자꾸 남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발전에 신경 쓰라고. 네 발전에. 보통 남의 흠을 잡고 그렇게 꼬집는 분들이 보통 그분들보다 다 못해요. 그분들보다 다 못해. 왜냐면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허마만 못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못도 노력도 안 해본 사람들이 조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무슨 험담을 해. 그까짓 거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조차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헬스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도 험한 말을 못해요. 얕잡아보는 말도 못하고. 왜? 그분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뭐 헬스장 가본 적이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키다리 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을 얻어 제가 입고 있는 헬스 나시티 제작을 했습니다. 브랜드명은 맥스트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면은 일반 나시티와 동일해 보이지만 뒷면은 편안함과 운동시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스트링거를 주었습니다. 혹시 헬스장 옷이 불편하신 분이나 헬스 나시티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헬스 나시티 맥스트롱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